다크코어 SE를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에 올려놓으면 충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컷웨어 제품 하나 또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지난 3월에 다크코어 SE 마우스와 함께 구매했던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MM1000 제품입니다. 아마존에선 69달러에 구매가 가능한 컷웨어 MM1000 제품은요, 현재 국내에서 정식 발매가 되어서 13만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박스 퀄리티는요, 컷웨어다 보니 굉장히 퀄리티 있는 포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컷웨어의 명성답게 내부 포장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마우스패드 본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테두리를 꽉 잡아놓은 상태라 제품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요 상단 보시면요, 제품이 충격받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로, 큰 고무 덩어리로 부착이 되어서 제품을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컷웨어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무선 충전 마우스 시스템 다크코어 SE와 MM1000 제품은요, 로지텍 레이저와 경쟁하기 위해서 정말로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인 듯 합니다. 이 제품은 특징이 마우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까지도 함께 충전할 수 있는 약간의 차별성을 갖고 출시된 제품입니다. 상판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은요, 거친 하드 타입의 표면인데, 이게 조금 맨들거리진 않고 좀 까끌까끌 거칠거칠한 표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테두리 부분은 유선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지금 거친 표면 사이에 끝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테두리를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디자인 포인트로 유광 처리를 해 주었고요. 전체적인 크기는요, 35cm, 26cm 정도 크기를 갖고 있고요. 경쟁사인 로지텍 레이저 제품과 크기는 대략 비슷합니다. 왼쪽 상단에는 보시면요, 여기에 검정색 무광에 다크코어 로고와 함께 LED 등이 표시가 되게끔 되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쪽 포인트. 이게 바로 충전 포인트입니다. 이쪽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아야만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서는요, 무선 충전이 되는 스마트폰의 경우는 그냥 올려놓으시면 되지만, 무선 충전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젠더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제품 케이블을 보시면요, 케이블이 일단은 튼실하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확장 USB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소재는 튼실하게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고요. 다크코어뿐만이 아니라 컷웨어 제품들은요, 이렇게 케이블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케이블 연결 부분이 굉장히 튼실하게 되어 있어서 단선이 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USB 3.0 포트가 하나가 지원이 되어지고, 이쪽에 마우스 리시버를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일단은 상판의 전체적인 마감 재질은요, 굉장히 깔끔하고 잘 되어 있어요. 측면은 보시면 다소 아쉬움이 좀 남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 플라스틱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MM800과 같이 RGB LED가 만약에 이 제품에 장착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조금 남는 부분이지만요. 그러나 마감도는 굉장히 퀄리티 있고 훌륭합니다. 하단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다 이게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면서 진짜 밀릴 일은 없습니다. 자, MM1000 제품의 충전 시스템은요, 로지텍 레이저와는 조금 다른 형태예요. 로지텍과 레이저는 이 마우스패드 위에서 마우스를 사용만 하면 자연스럽게 사용 중간에 충전이 되어지지만, 이 제품은 그렇게는 충전이 안 되고요. 반드시
이곳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아야 충전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보시면요, 무심코 이 가운데에다가 이 포인트 맞춰서 올려 놓으면 충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충전 코일이 이 하단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이 이 원에 맞춰져야만 충전이 되어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무심코 가운데 놔두면 여기 충전되고 있다는 LED가 점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단과 맞춰서 올려 놓으면 LED 깜빡깜빡 점등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조금 다소 불편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 사용하다가 무심코 이렇게 딱 놔뒀는데 충전된 줄 알았는데 충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다크코어의 충전 시스템은요, 일반 우리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와의 시스템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옮겨 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 그 증거가요, 되게 재밌습니다. 요 다크코어 SE를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에 올려놓으면 충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전이 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전원을 끌게요. 껐어요. 불 안 들어오죠. 만약에 이거를 충전, 무선 충전 거치대에 올려놓고 LED가 들어오면 충전이 되는 거겠죠.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은요, 제 스마트폰 충전하는 무선 충전 거치대 클레버 타키온입니다. 이거를 이 위에 올려놓으면요, 세상에 충전이 되어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요렇게 충전이 되어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충전이 되면요, 밑에 녹색불이 들어와요. 지금은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파란색불, 녹색불에 커세어 로고 점등되어졌죠. 자, 이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탠드형 말고 이렇게 눕혀서 쓰는 뭐 1-2만원짜리 그냥 무선 충전 패드 하나 사고요, 그 다음에 그냥 레오폴드나 이런 좋은 커세어 장패드 사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게 지금 충전 시스템이 동일해요. 이렇게 되면 이 위에서 충전이 되는 거 보이셨죠? 결국에는 장패드에 그냥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 그대로 옆에 한 구석에다가 장착한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굳이 13만원 중반대의 고가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차라리 2-3만원대 커세어나 레어폴드 괜찮은 장패드와 함께 그냥 1-2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눕혀서 쓰는 무선 충전 거치대 구매하셔서요, 이렇게 그냥 올려 놓으시면 충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5만원 안짝으로 이런 무선 충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봐서는 더더군다나 13만원 중반대의 금액으로 이거를 구매한다는 거는 조금 아닌 듯 싶습니다. 패드에서 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패드보다는 조금 세밀한 마우스 포인트 조절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장패드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조금 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우스 슬라이딩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살짝 했는데도 이렇게 쭉 미끄러져요. 그러면 일반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 가죠. 잘 안 가요. 2018년 커세어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무선 충전 마우스 시스템 MM1000 제품은요, 경쟁사인 로지텍과 레이저와 비교했을 때 그 충전 방식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품입니다. 레이저와 로지텍과 비교했을 때 그 충전 방식이 차별성은 있지만요, 차별성이 있다라고 해서 뛰어나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이곳에 올려놓고 마우스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와 스마트폰까지 충전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은 굉장히 좋지만 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인 충전 시스템이
타사 대비 조금 불편하다 보니 이런 확장성이 눈에 띄지는 않을 듯 합니다. 차라리 MN800과 같이 커세어의 장기 RGB LED를 이 제품이 장착했더라면 충전 시스템 방식에 있어서 다소 불편하다 할지라도 레이저와 로지텍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많이 남는 제품이기는 합니다. 저희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꾹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 가지고 찾아뵐게요. 먼저 가볼게요.